지금 약간 이렇게 젖은 게 느껴지지? 오늘 이 산의 향기가 너무 좋네. 오! 와, 너무 멋있다. 하늘 아래 쉬는 사람 없다.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종출은! 수류산 되게 쉬운 산 아니, 쉬운 산은 아니야. 짧고 굵은 산인 것 같아. 밝혀주리라. 안녕. 아, 오늘은 뒤에 보이겠지만 병무관 시민공원에 왔어. 여기가 어디냐? 바로 안양이야. 안양에 여기는 바로 수리산입니다. 너무 순순히 말해줬지? 수리산이니까 순순히 말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리산에 왔는데, 수리산은 난 사실 몰랐었거든. 근데 찾아보니까 안양, 군포, 안산을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큰 산이더라고. 그런데 해발이 500 이하야. 489m라서 그냥 산책하는 코스도 되게 많고 쉽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산행 코스도 가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내가 근데 청계산 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 그 관악산을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가 있는데 좌청룡이 청계산이고 우백호가 여기 수리산이야.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 청계산보다 좀 수월했다, 관악산보다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하니까 청계산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산행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수리산은 이제 말 그대로 약간 이 봉우리의 모습이, 이 산의 모습이 약간 독수리를 닮았다고 해서 수리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산 안에 수리사라는 사찰이 있거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수리산이라고 이제 지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 수리산은 일단 봉우리가 관모봉, 태을봉, 슬기봉, 수안봉, 이렇게 네 봉우리예요. 오늘 우리의 코스는 관모봉에 갔다가 태을봉, 여기가 정상봉이야. 489m 여기로 찍고 똑같은 길로 원점 회귀가 아닌 좀 다르게 살짝은 돌아오지만 출렁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예요. 총 해서 한 7km 정도 되고 예상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아! 그리고 이 수리산이 매미나방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 진짜 등산 다니면서 매미나방 정말 안 좋아하거든. 좋아하세요? 진짜 작년 여름에 역대급이었어요. 산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야. 그 매미나방 유충, 그러니까 송충이 이런 것들 진짜 산에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수리산이 이게 또 진짜 많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약간 여기가 도립공원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둘레길이 또 되게 잘 돼 있어. 수리산이 산책로로 즐길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산인 것 같아. 보면 봐봐, 정말 잘 돼 있어. 이런 길들이. 자, 이제 병무관 캠핑장을 거치면서 이제 등산로로 들어갈 거예요. 관모봉을 먼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그 길이 되게 가파르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캠핑장이 있는 산이면 정말 예쁜 산은 맞는 것 같아. 이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고 뭔가 굉장히 잘 산이 잘 가꾸어져 있는 산이란 얘기지. 우와, 여기도 되게 예쁘게 놨다. 와, 이런 디테일한 거지만 이런 거에 또 여기 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약간 이렇게 젖은 게 느껴지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산의 향기가 너무 좋네. 아, 와, 돌탑 되게 멋있다. 뭔가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데?
가자. 지금 여기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갈림길에 왔어. 봐봐. 왼쪽으로 가면 관무봉이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태열봉이야. 근데 관무봉으로 갑니다. 아니 계속 엄청 향기로운데 보니까 이꽃 향기야. 향이 엄청 좋다. 이 꽃향기가 되게 무슨 향수 냄새처럼 너무 좋은데? 와, 이 꽃이구나. 여기 이 나무가 엄청 많아서 바닥에 다 이 꽃이 이렇게 막 다 흐드러져 있어요. 와, 진짜 꽃길이다, 꽃길. 와, 여기 봐. 와, 이게 무슨 나무지? 꽃 너무 예쁘다. 지금 이 꽃 향기가 온 수리산을 다 뒤덮었어요. 뭐지? 이게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되게 좀 급경사의 산길이 시작됐어. 지금 뭐 한 관무봉까지는 한 700m 남았는데 이 길이 좀 힘든 것 같아. 여기서 살이 빠지는 거야. 지금 우리 지방이 타고 있어. 얼른 가자고. 아, 여기가 진짜 깔딱고기였다. 지금 뭔가 깔딱고개 같은 곳을 넘었고 오자마자 지금도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관무봉, 오른쪽으로 가면 태열봉. 관무봉이 지금 150m밖에 안 남았다. 관무봉 갔다가 나는 태열봉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이 힘든 깔딱고개 올라오면 일단은 관무봉은 다 온 것 같아. 와, 왔다. 오, 와, 너무 멋있다. 와, 조망이 엄청 좋은데? 와, 일단 이렇게 관무봉에 왔어. 근데 수리산에서도 약간 조망이나 멋있는 거는 관무봉이 제일 멋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다 보이는 것 같아. 이 안양이랑 군포 쪽이 다 보이는 거죠? 와, 진짜 이 조망 진짜 현대사회다. 건물이 진짜 빼곡하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여기 조망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방이 동서남북이 다 빽빽하게 도시가 보이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멋진 뷰를 보고 관무봉에서 이제 정상인 태열봉으로 가요. 출발합시다.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와, 계속 오르막 내리막.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다시 올라갈 건데. 아이 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 좋네. 하늘 아래 쉬운 산은 없다. 아, 아이고, 힘드네 고마. 힘드니까 사투리가 나온다리. 내 고향 사투리도 아닌데, 지는 충청도 여유. 아이고, 아이고 힘들대. 이건 어디 사투리고. 헛소리가 다 나오네. 걷고 있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이 느낌 뭐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긴가? 제발! 아, 맞다! 와, 엄청 멋있는데? 이 뒤에 뭐가 써있더라고. 한번 봐야 되겠다.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으로 꼽으며 이런 형상을 태율이라고 부른다. 아, 태율이 그 뜻이구나. 약간 독수리의 그런 형상. 태율봉에 올라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면 커다란 태율 형상, 독수리 형상이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태율봉은 수리산의 최고봉으로 2004년에 군포 1경으로 지정되었다. 아, 이제 하산을 할 건데 원점액이가 아니라 그 약간 출렁다리 쪽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병모관 시작했던 곳으로 가볼게요. 일단 안전 하산 하겠습니다. 근데 조망은 사실은 정상인 태율봉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까 그 관모봉이 진짜 그게 좋았던 것 같아. 아, 내가 왜 관모봉에서 말을 못했지? 관모봉 거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까먹었나봐. 관모봉이 그 관모 그 양반들 쓰는 이제 감투, 감투봉이라고도 하고 관모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얽힌 전설이 있어. 간단히 말하면 두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한양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그 관모봉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 근데 그 지극정성이 달님께 닿아가지고 진짜 이제 과거 급제를 하고 금이환향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시 그 봉에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웠대. 그래서 호랑이와 용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둘이 피터지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미 이제 왔어. 다시 고향에 와서 이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 없으니까 그 봉우리에 올라간 거지.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혼절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안고 오열하고 울다가 둘 다 이제 생을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래. 약간 비극적이기도 하고 조금 싱겁죠? 근데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 그랬어. 아, 나무 잡기 싫어. 송출해! 와, 여기 송출이 사거리야! 와, 야, 여기 너무 많아! 와! 와! 담이 온 것 같아. 다시 올라가나요? 이게 무슨 일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어, 진짜 시원하다. 근데 수리산 되게 쉬운 산 아니, 쉬운 산은 아니야. 그 짧고 굵은 산인 것 같아. 그치? 아니면 다들 청계산보다는 수리산이 쉽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어쩌면 제가 청계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매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그냥 데일리처럼 그냥 무난한 산이 돼버린 거지. 근데 원래 내가 안 와본 데면은 또 되게 힘들잖아. 난 수리산이 훨씬 힘든데? 훨씬 더 험하고.
다시 등산하는 것 같은데요? 와, 와, 멋있다. 이거 엄청 큰 산이야. 그치? 어, 뭐 아기자기하니 예쁜데? 서로 앞을 보시고 팔짱을 끼세요. 맞아.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너무 좋다.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왜 이렇게 노래가 음악이 나와요? 와. 와, 멋지다. 제일 전망대가 역시 제일 전망대군. 제일 멋있군. 와, 아, 여기가 이 안산 쪽이구나. 안산 시흥시. 제가 또 안산 시흥시 잘 알죠. 한때 저의 일터였거든요. 와. 네, 이렇게 우리가 또 오늘 안전하산을 했습니다. 일단 소리산은 약간 정말 나한테 반전의 산이었던 것 같아. 생각보다 산의 규모도 굉장히 컸고 그 관무봉에서 봤던 그 조망은 진짜 약간 손에 꼽히는 정도? 내가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이거 일몰 때도 정말 아름답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리산에서 그 관무봉은 꼭 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하산이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 물론 처음엔 급경사였는데 좀 올라가다가 그 출렁다리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귀여웠고 그 다음에 제3전망대, 제2전망대, 제1전망대 그걸 가는 재미도 되게 있는 것 같아. 수리산은 강추하는 그런 산이 됐어요. 왜냐면 접근하기도 쉽고 워낙 교통편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해발 500 이하에 그렇다고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여름 수리산 한번 와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수안봉으로 시작해서 슬기봉, 태율봉, 관무봉 찍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번에 또 여기 수리산에 오는 걸 기약을 하면서 오늘도 같이 와줘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산에서 만나. 안녕. 와. 오! 아, 저기도 성체기가 있어. 보지 말라. 놀라긴 거리가 더 멀지 않아요? 아니야, 되게 가까워. 손대면 닿을 곳인데 무슨 소리야. 엎어지면 고등학교인데.